안녕하세요. 저번에 바텀 베스트 조합을 찍었는데, 아니, 땅무야. 우리 티어는 3C 노틸 이딴 거안 해준다. 우리 티어에는 1티어 서포터들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아부 실고 풀에서 많이 나오는 서폿이랑 어울리는 조합을 따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라스. 제라스 많이 나온 것 같긴 해. 워낙 낮은 티어 분들이 재밌어 하니까. 제라스는 바루스 같이 포킹해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즈리얼은 지금 1티어니까 잘 맞죠. 그 다음, 진제라스. 되게 멀리서 쏘고 서로 잘 맞습니다. 그 다음, 애쉬가 느려지게 하고, 제라스가 느려지게 하고 서로 공격하면 애쉬도 정말 잘 맞는 점. 케인틀리는 연계되는 게 없는데 라인 클리어가 빠르기 때문에 같이 서로 타워 압박이 잘 되는 점. 그다음 룰루. 룰루는 평타를 많이 치는 원딜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트위치. 그다음 코그모. 루시안은 왜 넣었냐? 얘는 뭔가 평타를 많이 안 치는데, 근데 루시안이랑 룰루랑 같이 쓰면요, 룰루가 라인전 은근 생각보다 세가지고 루시안이랑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몇번 해봤는데 아필리오스 룰루도 나쁘지 않다는 점. 그다음 잔나로 넘어갈게요. 잔나가 생각보다 라인전이 많이 센데, 잔나랑 드레이브는 괜찮고요. 케인틀린이랑 잔나 괜찮습니다. 칼리스타 잔나, 루시안 잔나, 라인전 센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나미가 정말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나미가 이 스킬을 주면 스킬에도 이 스킬이 버프가 붙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미포랑 되게 잘 어울리고, 라인전 센 드레이브, 루시안 자체도 잘 어울리겠죠. 그 다음 라인전이 세지 않지만 베인은 서로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루스 치속으로 갈 때 괜찮습니다. 뭐 포킹할 때도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인 나미를 제일 추천하고 싶네요. 만약에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다음 자이라도 좀 많이 나오죠. 자이라랑 어울리는 애들은 거의 6렙 찍으면 다 원콤대. 바루스 6렙에 서로 궁 써서 1킬씩. 그 다음 애쉬도 궁, 시시기, 그 다음 미스포츠도 궁, 진도 궁.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잘 어울려요. 바루스, 애쉬, 미포진 다 6렙에 거의 원콤들. 그 다음 소라카도 되게 많이 나오죠. 소라카는 이즈리얼이랑 어울린다. 서로 포킹도 되고. 그 다음 바루스 괜찮고요. 루시안, 애쉬 괜찮습니다. 그 다음 파이크가 생각보다 아래티어에서 많이 나온 게, 자기들 재미있으려고 파이크 픽 엄청 하는데 짜증나시죠? 그래도 좀 맞춰주려면 루시안, 파이크가 좀 라인전 센 친구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 드레이븐, 그 다음 진 아니면 칼리스타, 카이사. 시기가 파이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점. 그 다음 세나는 케이틀린이랑 잘 맞고요. 이즈리얼도 나쁘지 않는 점. 그 다음에 애쉬 세나도 괜찮고, 진 세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피들스틱. 피들스틱은 피들 마음대로. 블리츠? 블리츠 마음대로. 장난이고요. 피들이랑 블리츠는 그 사람들이 잘해야지 원딜이 좋아요. 원딜은 떡히 상관없고요. 피들 블리츠 좀 잘해야지 좋다. 우리랑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낮은 분들을 무시해서 영상 찍는 게 아니라 나오는 조합이 달라가지고 따로 영상 또 찍어드리는 점 이해해주시고 안 불쾌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